무슨? 아침에 쌀 드보기 모방. 와루리. 매 살도 먹게 뭐 먹어. 떡을 먹고 싶은 만큼 쥐어가지고 띠린. 아, 나는 기대가 좀 컸나? 고추장 떡볶이 맛? 약간 달짝지근한 집에서 만든 고추장 떡볶이 맛. 여기에다가 또 이거 이거 김밥 반 좀 다 갈라가지고 이거 어묵 띠링. 지금 드시는 거 도합 2100칼로리라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깜짝이야. 떡볶이 원래 생각보다 칼로리 좀 작지 않나? 아니 김밥 한 줄 400칼로리 꼬마 김밥 4개 덩치 비슷해 보이네요. 800 닭가슴살 소시지는 이거 칼로리 없잖아. 다이어트식인데? 아닌가? 띠리리. 집 앞에서 파는 떡볶이 떡. 아, 여러분들, 아니 가래떡 귀찮아서 안 사. 아니요, 글을 늦게 봤어요.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신청하셨으면 내가 바로 했을 텐데 내가 그 글을 늦게 봤어. 그리고 저 밀떡 팝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거 좀 가래떡 닮지 않음? 아니 쌀떡 밀떡 안 가리게 생겼다니요. 물론 누가 해놓으면 안 가리고 다 잘 먹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좀 그 밀떡 같지 않나? 가래떡 같은 느낌. 어. 완전 아니라고요? 아 근데 아침에 쌀떡볶이 진짜 먹는 족족 자꾸 생각나는 게 그 옛날 교회 떡볶이? 추억의 고추장 베이스 떡볶이. 그게 생각나. 내가 다니던 교회는 식당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그 마치고 나면은 지하 거기 가가지고 컵 떡볶이 하나 받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오락실 가고 그랬었는데. 오늘 빼빼로데이. 저 빼빼로 말고 딴 거 받았습니다. 쪼매난 약병에도 초콜릿 받았어요. 빼빼로는 빼빼로는 좀 식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유리 씨가 딴 거 있더라고. 아. 허허, 절 짐승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아니, 잠시만요. 초콜릿. 이렇게, 이래. 뺏어 먹는 거. 아니, 여러분들. 32살이에요, 여러분들. 그 유리 씨랑 만난 지도 벌써 한 8년 됐어. 8년 동안 빼빼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 슬슬 빼빼로 식상할 때 됐잖아. 오래 살아서 그래요. 내가 나이 들어서 그래. 그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야, 이거, 계란에다가 이것도, 어? 어묵 이런 거 못 참지, 이거. 우와! 띠링! 아니 오늘 식단이 식상하다뇨. 튀김 없으면은 좀 아니 식상하지 않아? 튀김 없는 떡볶이 먹봐. 단무지 당근 빼고 먹을 때마다 100개 이걸 담아. 아니 자꾸 저를 그 괴물로 만드시려고 이거. 나와라 단무지. 말해주세요. 저를 괴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먹으려고 했지 먹으라고는 안 했는데 실패. 저 돈미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상 보이지 마세요. 이게 다 시청자분들 웃기려고 뽑아 먹은 거지. 다나이 박병진 자존심이 있지. 방금 없어졌습니다. 살찔라 제로 음료수. 이거 사과 스파클링. 이거 요즘에 편의점에서 막 2+1 이렇게 잘 팔아가지고 괜찮아요. 좋아요. 소시지 유리님 가지고 오면 드릴게. 먹던 거에다가 양념까지 묻어가지고. 아, 유리씨가 드시기 좀 찝찝하지 않을까. 유리씨 이런 거 제일 좋아.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아, 장난입니다. 뭐 요새 오늘 메뉴 좀 신선하지 않나요? 아침 햇살 떡볶이면 충분히 이거 신선하지 않나? 식상하다고요? 얼마나 신선한 걸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빼빼로데이 날 페레로 로쉐인데 이게 바로 한국식 빼빼로데이. 어디 빼빼로 한 입 먹어볼까 이거? 떡볶이랑 김밥 맛있어. 아침에 쌀 떡볶이 약간 옛날 생각나고 맛있다. 그 어묵 딱 얹어가지고. 노른자 이거 국물에 밥 비물라 그랬는데 아, 소스가 얼마 없어가지고. 우도 이런데 보내지 말아줘. 근데 우도까지 가는데 백값 얼마예요? 이거 할만한가? 근데 우리 형님도 아주 그냥 한번 울릉도 보내보니까 어디든 보낼 수 있을 것 같지 이거. 힘들어요. 안 가고 싶어 하니까 더 보내고 싶다고요? 언제 한번 우도 말고 딴 데는 안 될까? 어떻게 좀 안 되나? 타협 안 되나? 타협? 독도보다는 우도가 좀 편해 보이긴 해. 독도, 우도, 제주도, 북한 가도 뭐야 이거? 북한 가도는 뭐야 이거? 왜 네 개 중에 한 개예요? 근데 요즘에 그 일본 여행 풀리면서 제주도 완전 가격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렌트카도 저렴하다 들었어. 근데 그 돈이면 일본 가는 게. 근데 우도는 진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해. 올해 안에 제가 울릉도 가기로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내년 안에 우도 가겠습니다. 우도가 왜 우도냐면은 소들이 많이 산다고 소 우자를 써서 우도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소고기가 그렇게 맛있다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한번 그 육회 한번 먹고 오면 괜찮지 않을까. 믿는 거 아니죠? 오늘 빼빼로데이 기념 쿠키 영상 유리씨에게 선물 받은 빼빼로가 아니라 초콜릿 빼니. 저는 유리씨에게 이거 사드렸습니다. 아니 이거 해고 퀄리티라니까. 이거 얼마나 유리씨가 갖고 싶어 했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열러가지고 여기다가 쓰레기버림. 아직 아무것도 안 버렸는데 이거 얼마나 갖고 싶어 하셔가지고 내가 이거 사다 드렸는데 이거. 우리 유리씨 좋아하시던. 지목유씨 오늘 먹은 아침 햇살 떡볶이 추억이 생각나는 맛. 벙긋 빠이빠이.